자, 기본 모의고사 5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고객 정보 테이블. 자, 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 회원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 필드에 대해서 남 또는 여 이외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자, 그 데이터를 강제 규정할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적어 넣어주면 되죠. 남 또는 여 이외의 문자 입력할 수 없게 하려면 남 or 여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무슨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필드에 대해서 반드시 입력이 된다. 그럼 얘는 필수 속성을 예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름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색인 인덱스 속성을 예, 중복 가능으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 필드는, 해당 주소로 링크가 되도록 데이터 형식이 지금 텍스트인데 얘를 하이퍼링크 되도록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죠.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 하고,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의 이름을 나타낸다. 연결 테이블 이름은 고객 리스트로 한다. 자, 외부 데이터 부분에서 리스트 XLS니까 엑셀이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 선택하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모의고사 이 부분에서 list.xlsx 요 파일이죠.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여기 중에서 뭐그 파일 안에 워커북 안에 여러 워커시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 하고 자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 눌러주고요. 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선택해 주고요. 연결 테이블 이름은 고객 리스트. 고객 리스트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와 같이 테이블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죠. 자, 적당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테이블 표시. 필요한 테이블들을 추가하면 되겠죠.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번호 필드는 이렇게 읽어보면 렌탈 도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테이블 필요하고요. 자, 또 문장을 읽다 보면 도서 상세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두고요. 자,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번호 필드는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가져다 두면 되겠고요. 아래쪽 시상 보면 관계되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해야 된다고 했고.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번호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번호가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야기죠.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할 때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자, 아래쪽에 있는 건 도서 상세 테이블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만들게 해주고. 자, 그 다음 이것은 고객 정보 테이블과 렌탈 도서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이고, 또한 렌탈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에, 자, 이것을 보아서 렌탈 도서 테이블이 관련 테이블, 중개해 주는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렌탈 도서 테이블의 이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자, 도서 상세와 렌탈 도서 사이는 도서 상세 테이블에 한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이것이죠. 삭제가 되면 이와 연관된 렌탈 도서 테이블에 해당 책번호 레코드도 삭제되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되도록 이렇게 체크하고 만들기 눌러주고 닫고 변경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도서 DB 폼을 이 폼이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우선 본문에서, 여기 본문에서,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자, 얘들이 이제 텍스트 상자죠. 이렇게 열어보면,
이 속성 시트에 텍스트 상자임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선택하면 얘는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글꼴 부분을 글꼴을 굴림으로 굴림. 자,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글꼴을 굴림으로. 굴림으로. 글꼴을 굴림으로. 자, 요걸 그냥 요렇게 굴림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찾기가 시간이 그리고 귀찮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굴림으로 해주고요. 자, 레이블의 글꼴은 뭡니까? 얘는 도둑이네요, 그죠? 문제에서 분명히 텍스트 상자 글꼴 굴림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것은 폼에 대한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폼 전체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폼 선택기라는 것을 눌러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게 이 부분은 그 삭제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가다 보면 삭제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문제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책 번호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운드 시키시오. 이것은 컨트롤 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 번호, 그 다음에 txt 제목은 제목, 그 다음에 txt 작가, 얘는 작가, txt 장르는 장르, 그 다음에 num 대여 금액은 대여 금액,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폼의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구분선, 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 보이죠? 레코드 선택기 나타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탐색 단추 아니요. 네, 구분선도 아니요. 이렇게 해줍니다. 아, 자, 똑같이 문제를 보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txt 작업 일자. txt 얘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얘죠? 자, txt 작업 일자. 컨트롤을 화면과 같은 형식. 화면이라는 것은 그 문제지 02-2 화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화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yyy-mm-dd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현재 시스템의 날짜 정보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원본 부분에 어떻게 해요? 는 데이터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 정보를, 그다음에 now를 사용하면 날짜와 시각 정보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저렇게 해서 폼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타나고 있죠.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색 단추, 구분선, 그다음에 레코드, 탐색기, 레코드 선택기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것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자, 또다시 도서 DB 폼 열어야 되겠네요. 도서 DB 폼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문제 2번의 2번입니다. 도서 DB 폼의 이 바닥글의 화면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 자, 지금 여기 이 단추는 현재 있는 상태고요. 다른 단추들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전
다음 닫기. 그 부분이 지금 새로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추를 생성합니다. 이 마법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일단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MD 이전이라는 단추이고요. 캡션명은 이전이고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한다. 단추를 누르면 실행될 종류 및 매크로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전 레코드로 이동. 이전 레코드로 이동. 자, 요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눌러주고요. 텍스트 부분을 이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다음.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 CMD 이전이죠. CMD 이전.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닫기 단추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음 단추. 역시 똑같이. 이번에는 다음 레코드로 이동. 다음. 텍스트, 다음. 이렇게 해주고요. CMD 다음. CMD 다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침. 자, 똑같이 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이번에는 폼 닫기. 폼 작업에 대해서 폼 닫기 해줘야 되겠네요. 자, 텍스트 닫기. CMD 닫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정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정렬. 우선 이 크기 부분을 보면 가장 긴 길이로 맞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가장 넓은 길이로 맞춤, 얘를 기준으로 맞추겠죠. 저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컨트롤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위쪽 기준으로 맞춰줄게요. 자, 위쪽 기준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간격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가로 간격 같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러면 미리 보기 그림과 뭐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열어보면 다음 이전 닫기 이렇게 되죠. 자, 뭐 간단한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문제 2번에서 3번 문제. 자, 다시 도서 DB 폼을 디자인 보기 열고요. TXT 장르 컨트롤. 자, TXT 장르가 어떤 컨트롤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이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 이 TXT 장르라는 라는 이 컨트롤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의 레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콤보 상자를 우선 변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변경 콤보 상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 자, 이렇게 얘를 선택하면 행 원본 유형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행 원본 유형 테이블 쿼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행 원본을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행 원본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열어서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자, 여기 자,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장르라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나타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장르라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눌러주면 됩니다. 요약을. 얘가 SQL 보기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 상세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때
장르를 group by, 묶어서 보여준다. 자,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난다라는 의미. 장르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난다는 의미가 바로 묶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죠. 자, 이해되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럼 얘는 행 원본이 이와 같이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장르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얘를 이제 본보기로 보게 되면 장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죠? 자, 도서 상세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장르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group by라는 부분이 없다면, 얘가 group by가 없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중복되게. group by를 해주게 되면 group 으로 묶어주면 같은 것은 같은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준다라는 의미죠. 그럼 수험은 수험끼리 묶어주고 소설은 소설끼리 묶어주고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얘를 디자인 보기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그룹 바이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에서 한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C-Report라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다음 화면 참조해서 C-Report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 지금 여기 보면 이 본문인데요. 본문 지금 좀 삐뚤빼뚤하다고 하나요? 이렇게 수평이 지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정렬이란 곳에 보면 이렇게 위쪽이란 게 맞춤이란 게 있죠.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자, 여기 이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아래쪽에 창 보이죠? 보이죠? 얘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혹은 이걸 눌러줘도 됩니다. 자, 어쨌든 아래쪽에 창이 있으니까요. 회원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좀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하고, 자, 이제 동일한 회원, 이 회원 번호에 대해서는 대여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요. 첫 번째 기준은 회원 번호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고, 같은 회원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같은 회원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 대여 번호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렬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대여 번호를 선택하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TXT 순번 될것 같죠? 네, 예죠. 이 컨트롤은 해당 회원 내역에 대해서 일련 번호 이건 너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컨트롤 원본은 는 1로 두고, 이렇게 그룹핑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지정해주면, 이런 그룹화된, 그룹핑된 범위, 기준 안에서 일련 번호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원 번호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회원의 내역에 대해서 일련 번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 페이지 머리글에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고 자, 그럼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레이블. 자, 얘가 레이블입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 속에 미리 그 캡션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캡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고객, 그룹별 출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해두고요. 자, 이 레이블 컨트롤에 대해서 이것의 이름부터 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액세스가 자동으로 부여한 이름인데, 문제에서는 LBL 제목으로 LBL 제목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1이 아니라 20으로 하라고 했고요. 글꼴 두께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기울임꼴, 네, 지금 기울임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색은 파랑색. 문자 색은 파랑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파랑색인가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파랑색 부분이 다른 색 부분,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RGB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다행히 문제에서도 RGB 값을 줬네요. RGB.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지금 컨트롤이 없는데요. 여기에 TX 페이지 컨트롤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닫아버리도록 해요. 왜냐하면 안내 레이블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마법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안내 레이블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마법사가 나타난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자, 전체 페이지 수가 3이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슬러시 3. 그 다음에 1과 슬러시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1 슬러시 3 페이지와, 그럼 1은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를 의미하고, 3은 전체 페이지니까 페이지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리보기 지금 그림에서는, 자, 어떤 형태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시사항에 있는 것과,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컨트롤 원본이라는 곳에 지정을 해주면 되죠. 는 하고 나서, 1이라는 부분이 뭐다?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end, 필요한 것이 지금 슬러시라는 부분인데, 띄우고,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end 하고요.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은 pages. 그 다음에 end. 자, 문제에서 지금 페이지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페이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렌탈 정보 폼에 대해서, 렌탈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이 폼인데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위 폼이라는 것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폼의 본문 영역에, 이 본문 영역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자, 그러면 여기 하이폼이죠? 이때는 컨트롤 마법사 활성화 시켜주고요. 뭐 대략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서 유사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세부 정보 폼을 기존 폼 중에 이 세부 정보 폼을 그 다음에 책 번호 필드 이렇게 그 추천하는 필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으로. 그 다음에 하이폼의 이름 및 레이블의 캡션은 세부 정보. 뭐 이대로 두면 되겠네요. 마침.
자, 그럼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리스트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목록 출력 단추 얘죠. 얘를 누르면 클릭 이벤트죠. 그럼 이벤트 중에서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단추인데요. 프로시저. C 리포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 출력되도록 해당 회원에 대한 대여 정보만, 그러니까 TXT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TXT 회원 번호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그 TXT 회원 번호일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고 회원 번호를 입력하면 그것과 동일한 경우의 목록 출력 C 리포트 보고서에서 동일한 경우의 목록을 출력하도록 C 리포트 보고서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TXT 회원 번호라는 것은 컨트롤 원본이 회원 번호죠. 뭐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폼의 폼 원본, 레코드 원본이 고객 정보죠. 고객 정보를 보면 여기 회원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정보를 불러오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시. 자, 두 커맨드 개체의 보고서니까 오픈 레포트 하면 되겠죠.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레포트. 자, 보고서 이름이 뭡니까? C 리포트죠. C 리포트. 보고서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이렇게 해주고요. 필터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필드 명은 컨트롤 명인데요. 자,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되돌아가서, 자, 지금 이 회원번호라는 컨트롤 원본을 회원번호라는 것, 그다음 TX 회원번호, 회원번호라는 필드와 TX 회원번호라는 컨트롤을 비교를 해줄 텐데요. 이 회원번호라는 것이 디자인 보기를 열어보면 일련 번호, 숫자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더 간단해졌습니다. 그죠? 필드명은 컨트롤명, TXT 회원 번호였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 번호가 숫자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TXT 회원 번호 컨트롤에 작은 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그다음에 엔드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원래 기본은 테이블 열어서 데이터 형식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뭐 대부분은 거의 다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니까 우리가 컨트롤에 작은 따옴표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항상 그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입니다. 첫 번째 문제, 특정 작가의 책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 쿼리는 디자인 눈금에, 쿼리 디자인 보기의 디자인 눈금에 그 조건 부분에 해당 필드에 대괄호로 문구만 집어넣으면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작가명을 입력하면 해당 작가가 출간한 책의 책번호 어쩌고저쩌고 미리 보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전체 대여 DB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추가하고 닫기 눌러주고요. 자, 이런 형태고요.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우선 책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 제목 장르.
장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여 금액, 대여 횟수, 대여 금액. 대여 횟수는 뭐 아무거나 다 개수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니까요. 회원번호로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수나 뭐 이런 걸 구할 것이기 때문에 뭐 요약이라는 것을 일단 눌러서 이 부분을 개수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여 횟수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매개 변수 메시지는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가라는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조건 부분에 매개 변수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 매개 변수값 입력하는 창을 보면요. 작가로 검색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작가로 검색, 할 것. 자, 뭐, 그럼 별로 손댈 게 없죠. 얘를 눌러주고요. 이 쿼리 이름은, W 리스트. W, 리스트.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네요. 이 부분이죠.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 얼라이어스 부분이 제대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대여 횟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자, 닫고 얘를 누르고요. 다시 해보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죠. 대여 횟수까지 필드 제목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별, 장르별, 대여 횟수를 나타내는 크로스체크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이제 계속해서 크로스체크 쿼리가 많이 나왔죠. 자,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크로스체크 쿼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빨리 캐치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름이라고 나오는 그 필드 부분은 크로스체크 쿼리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까? 행 머리끌이 되겠죠. 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총 대여수 부분도 행 머리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르를 나타내는 만화, 그 다음에 소설, 뭐, 수필, 만화, 소설, 수필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열 머리끌이 되겠죠. 열 머리끌에 대해서 개수에 대한 값을 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전체 대여 DB 이 DB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체크 쿼리로 바꿔 두고요. 자, 이름이라는 것 이것을 뭘로 크로스체크 쿼리에서 지금 행 머리끌로 이용한다. 행 머리끌로 이용한다. 자,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장르라는 것을 여기서 뭘로 이용한다? 열 머리끌로 이용한다. 열 머리끌로. 그죠? 그 다음에 뭘 이용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원번호를 이용할까요? 얘를 개수로 묶게 되면 이것은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한번더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총 대여수라는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행 머리끌이죠. 총 대여수. 그러니까 이름과 총 대여수 부분은 행 머리끌이 되는 거예요. 행 머리끌. 이것도 개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데이터들은 다 일치하고요. 장르 부분에 열 머리끌도 일치하지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대여수라고 이렇게 얼라이어스 별명을 선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총대여수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쿼리의 이름은 크로스탭 언더바 대여 횟수 그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L 리스트 폼, L 리스트 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TXT 미납 도서수 컨트롤. 이거 어디 있어요? 자, 뭐 아무래도 지금 언바운드 된게 여러 개가 있네. 자, TXT 미납 도서수 얘네요. 예. 이 컨트롤을 다음 지시사항에다가 설정하시오. 반납하지 않은 도서의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렌탈 도서 테이블에서 반납 여부가 0인 레코드 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시오. 우선 컨트롤 원본에다 지정하면 되겠죠. 디카운트 함수. 계산 컨트롤, 수식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고요. 디카운트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가지죠. 필드,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식. 조건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렌탈 도서 테이블의 반납 여부 필드가 0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반납 여부 필드가 0인 경우. 이렇게 조건은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라도 주어졌죠.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라. 렌탈 도서. 자, 그럼 렌탈 도서 테이블을 하나 열어보면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컨트롤 원본이 사라져 버렸죠. 미리 해둘 걸 그랬네요. 다시 입력합시다. 디카운트. 자, 렌탈 도서 테이블 대여번호, 대여번호 필드 사용합시다. 계속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일이 아니죠. 대여번호 필드를 이용합시다. 디카운트. 자, 어떤 필드를 지금 이용해야 될지, 뭐 굳이 지금 아무 필드나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찾기 귀찮은 거냐, 이렇게 별표를 해도 됩니다.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고요. 뭐 특정 필드를 지정해줘도 됩니다. 대여번호.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도서. 조건은 미리 주어진 것대로 반납 도서라는 필드 값이 0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필드 컨트롤 필드 이런 애들은 대괄호로 둘러싸야 되고, 현재 이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필드와 컨트롤을 비교하는데, 지금 조건이 반납 여부가 0인 경우에 레코드 수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이렇게 열어서 보면, 미리 보기 그림 뭐 하나 확인할 게 있나요? 회원번호 8번인 경우죠. 8번인 경우 조회를 하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총 미납 도서수에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뭔가 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디자인 보기 다시 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뭐가 또 잘못된 게 분명히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겠죠. 문제에서. 자, 여기네요. 반납 도서가 아니고 반납 여부네요. 여부. 반납 여부가 0인 레코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폼 보기로 보면 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확인할 것이 문제 3번에 3번 뭐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필드 이름을 잘못 입력한 거죠. 지금 반납 여부가 0인 경우. 이 지금 그 렌탈 도서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반납 여부가 체크 상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이냐 0이냐 뭐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크되어 있느냐, 체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 특정 필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별 표시로
별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SQL 언어에서도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도서 렌탈 도서 테이블을 열어서 이렇게 레코드를 좀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어떤 그 필드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실수나 안 하는 게뭐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